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이 코트 속 순위 싸움은 갈수록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여자부 경기입니다. 오늘은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2015년부터 개막한 여자대학농구리그 어느덧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현재 광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를 양끝으로 두고 7개 팀이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맞붙는 두 팀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현재까지 순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1위는 광주대학교 8경기 동안 8승을 거뒀습니다. 승률 100%로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오늘 경기의 홈팀 수원대학교입니다. 7경기 6승 1패를 기록하면서 85.71%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4위의 한림성심대학교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5위는 당국대학교, 6위는 극동대학교, 7위는 8.8패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전주비전대학교인데요. 2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 당국대학교까지 순위가 치열한데요. 네 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위와 2위인 광주대학교와 수원대학교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순위를 보시면요. 1위가 광주대학교였고요. 2위가 오늘 경기의 홈팀인 수원대학교였습니다. 10경기 동안 7승 3패를 거두면서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챔프전에서 광주대학교에게 3전 2패, 1차전 패배, 2차전 승리, 3차전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조성환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재정비한 모습으로 작년에 못다한 우승의 꿈을 이루겠다는 수원대학교인데요. 개막전 패배 이후에 내리 파죽의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반면 원정팀 한림성심대학교, 지난해였죠. 6개 팀 중에 가장 최하위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 승리인 2승을 넘어서 벌써 3승째를 기록하면서 역대 사상 최고의 성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리를 한다면 4승 4패, 승률 50%를 맞추면서 4강 플레이오프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이은지 선수가요, 작년에 2점 슛당 54개를 기록하면서 슛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2점 슛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교체 멤버로 먼저 나중에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수원대학교부터 살펴보시죠. 조성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1987년에 창단을 했고요. 개막전 패배 이후에 내리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파죽의 6연승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 수원대의 돌풍이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6년부터 감독을 맡은 조성환 감독입니다. 국가대표 3점 슈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조성환 감독인데요. 조성환 감독이 부임 이후에 매직을 부렸는지 확 바뀐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2015년 5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작년 시즌 2위 그리고 준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올 시즌도 현재 6연승 단독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성환 감독의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의 특징을 보시면요, 라인업에 속해 있는 12명의 선수가 모두 출전을 하는 신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선수에게 치우치지 않고 12명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조성환 감독의 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오늘도 12명의 콜라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한림성심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창단한 정은영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중위권 싸움의 핵, 말씀드렸듯이 용인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승차가 두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승차는 단 반경기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패하게 되면 단독 4위에서 공동 5위를 내려앉게 되고요. 승리를 하게 되면 단독 4위를 굳건하게 다지게 됩니다. 중위권 싸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시면요, 연이은 강팀과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0일 광주대, 5월 8일 용인대, 그리고 오늘 수원대, 그리고 5월 29일 날 다시 광주대학교와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4경기 연속 순위권에서 높게 올라가 있는 세 팀을 연속으로 맞붙으면서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했을 텐데요.
버텨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선 이 4연전에서 최소한 1승과 2승을 거둬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득점 성공률을 높여라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2점슛 성공률이 40%,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25%, 자유투 성공률이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와 그리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지만 야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클러치 상황에서 다른 팀에게 리드를 빼앗기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림성심대학교와 이 득점 성률을 높이는 것이 정영 감독과 한림성심대학교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대학교입니다. 1번에 포워드 최윤선, 4번 달고 있는 가드 박경림, 6번에 가드 박보미, 7번에 가드 장유영, 17번에 포워드 김두나랑 선수가 조성원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박보미 선수가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자, 최윤선 선수와 장유영 선수 그리고 박경림, 김두나라 선수는 거의 대부분을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만 박보미 선수가 오래간만에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박보미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한림성심대학교의 지난번 매치업에서도 선발로 나섰었고요. 자, 수원대학교 극동대학교의 경기에서는 교체 멤버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을 했었고요. 전주비전대학교의 경기에서는 또 교체 멤버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였죠. 극동대학교의 경기에서도 역시 교체 멤버로 출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선발로 먼저 출전을 하게 되는 박보미 선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원정팀 한림성심대학교의 라인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00번 1번을 달고 있는 김민정 선수 가드, 그리고 3번 달고 있는 용지수 선수가 센터를 맡겠습니다. 4번에 손혜림 선수가 가드, 7번에 구지수 선수 또한 가드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권민아 선수가 센터를 맡겠습니다. 용지수 선수와 권민아 선수가 투센터를 이루고 있는데요. 용지수 선수는 윙스팬 180cm, 키가 180cm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겠다. 그러면서 권민아 선수까지 더블센터를 세우면서 공격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수비 리바운드까지 득점 면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전하겠다는 정영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구지수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은 2017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지지난달에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에서 이미 한 차례 접전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82대 55로 수원대학교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선발 라인업이 수원대학교는 김효진, 박보미, 장유영, 임유리, 김두나랑 선수가 출전을 했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김민정, 용지수, 손혜림, 권민아, 이은지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오늘 경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은지 선수가 빠지고 구지수 선수가 투입이 된 것이 눈여겨볼 만하고요. 수원대학교는 김효진 선수가 빠지고 최윤선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심판을 맡아주신 심판진입니다. 현종구 주심, 그리고 박영래 부심, 고종욱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베테랑 주심과 부심 세 분께서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인 만큼 좋은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38초 남은 경기 상황 화면 왼쪽에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이 한림성심대학교고 오른쪽에 보이는 검은색 유니폼이 오늘 경기의 홈팀인 수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수원대학교의 홈팬들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수원대학교 홈팬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면서 수원대학교의 승리를 위해, 필승을 위해 응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얀색 밴드를 하고 있는 선수가 김두나랑 선수고요. 7번 달고 있는 선수가 장유영 선수입니다. 김두나랑 선수가 화분고를 졸업한 올해 1학년 선수인데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메이커와 팀의 주 득점을 모두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자, 6번에 박보미 선수가 오는 게 캡틴으로 나서겠고요. 자, 유니폼은 청색깔, 검청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검정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은 수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왼쪽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선수들도 서서히 자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점볼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경기 시작 전에 양팀 포토타임을 갖고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5명의 선수들 그리고 도합 10명의 선수들이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용지수, 구지수, 권민아, 손혜림, 김민정의 한림성심대학교, 박보미, 박경림, 최윤수, 구지수, 김민정의 수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종구 주심의 점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공격하는 한림성심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수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광판을 확인을 하고요. 부심과 주심께서 감독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1쿼터 10분 경기. 어떤 팀의 볼로 진행이 될지 점볼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지수 선수와 김두나랑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쿼터 홈팀과 비지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홈팀은 수원대학교, 원정팀은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80cm의 용지수 선수와 178cm의 김두나랑 선수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 주심 부심과 심판 감독관님들 간의 이제 전광판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코트 가운데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경기 상황. 네, 전광판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계속 소개해 들어가겠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99년 선수 시절이었죠. 챔프전 MVP를 기록한 분이시고요. 지도자 생활은 2006년에 국민은행 그리고 2011년 삼성 썬더스 코치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용지 선수와 김도랑 선수의 점프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첫 볼은 수원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장유영 시작하자마자 돌파 그리고 두 점까지 올려놓습니다. 장유영이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7초 만에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빠르게 이어갑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권민아의 슛 하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수원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시작부터 빠른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왼쪽에 최윤선이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루즈볼은 김민정이 책임집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자, 경기 시작과 함께 빠른 돌파로 득점을 기록해봤던 장유영 선수였고요. 이번엔 한림성심대학교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파 과정에서 1번 달고 있는 최윤선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개인 파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손혜림이 오른쪽으로 펼쳐줍니다. 권민아 두명 사이에 두고 줄곳 없죠. 바운드 패스 그리고 스틸 성공.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장유영이 중간에 파고들면서 스틸을 시도해봤습니다. 구지수의 패스로 시작되겠습니다. 구지수가 권민아에게 바운드 패스 손혜림 그리고 두점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두나랑이 리바운드 책임졌습니다. 장유영 빠른 돌파 김두나랑 손혜림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장유영 왼쪽에 최윤선 외곽에 선수를 보고야 돌아서면서 두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윤선이 달려들면서 리바운드 시도해봤습니다만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민정의 볼로 시작되겠습니다. 바운드 패스로 손혜림에게 앞쪽엔 박정림과 매치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지수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한림성심대학교 탑에서 안쪽으로 열어줬고요. 구지수 다시 공 이어받고 김민정 최우선이 스틸 시도해봤습니다만 김민정이 그대로 돌파 시도 그러나 실패했고요. 공격권은 다시 한번 수원대학교입니다. 자, 초반 한림성심대학교의 슈팅이 계속해서 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대 0. 첫골 장유영 선수의 득점 이후에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양팀 수원대학교의 공격. 장유영 박경림에게 안쪽으로 김누나랑이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 쪽에 최윤선 용지수와의 매치업 그리고 먼 거리에서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김민정 줄곧 찼습니다. 최윤선이 딱 달라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지수가 공을 잡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6번 달고 있는 박보미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팀 파울 두 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수원대학교. 구지수 돌아 들어오는 선수 대신 손혜림 선수를 받고요. 다시 한번 구지수가 이어받고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손혜림이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구지수 오픈 찬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느 쪽? 김두나랑 손을 맞고 다시 한번 구지수. 30초 동안 구지수의 손을 떠나지 않고 있는 공입니다. 손혜림 김민정에게 김민정이 먼 거리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그대로 아웃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한림성심대학교가 공격권을 수원대학교에게 내줬습니다. 자, 초반 야투율이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고요. 수원대학교 역시 장유영 선수의 득점 이후 이외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나랑이 오래간만에 돌파 시도했고요. 그리고 루즈볼은 김민정이 따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손혜림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 본인이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손예림이 아쉬웠던 플레이. 그러나 공격권 아직 살아있습니다. 손예림 외곽 쪽으로 김민정을 받습니다. 김민정 수비하는 박보미의 반칙. 박보미 개인 파울 두 개째. 자, 초반 파울이 좀 많아지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구지수 외곽에 손예림 받고요. 손예림 왼쪽에 김민정. 샷클락 8초 남은 상황. 김민정 외곽에 손예림. 그리고 오픈 찬스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오늘 경기 석점 슛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영 바운드 패스로 길게. 그러다 김민정의 스틸. 아웃넘버 구지수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최윤선의 또다시 스틸. 이번엔 역으로 역습. 최윤선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림이 들어갔다 뱉어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정의 푸싱 파울. 한림대학교 첫 번째 파울이었습니다. 자, 3분여 동안 아직까지 한 골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박보미. 박보미 돌아서면서 슛 이어가지 못했고요. 손예림이 빼냈습니다. 손예림 빠르게 손톱을 다 들어왔고요. 권민아 커링 플레이까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골을 싸움을 지금 초반에 너무나 야투율이 좋지 않은 양 팀. 그리고 단독 돌파 이후에 장유영의 두 번째 득점까지. 오늘 나온 4득점 모두 장유영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4대0. 5번 달고 있는 홍차영 선수가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수원대학교고요. 한림대학교 첫 득점이 필요하겠죠. 김민정 손예림을 받습니다만 여기서 턴오버. 최윤선이 빠르게 들고 올라갑니다. 장유영 오픈 찬스에서 석점까지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팀의 7득점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장유영 선수. 7대0에서 결국 정은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3분 40초 동안 골이 3골이 들어갔고 득점이 7득점이 나왔는데요. 7득점 모두 장유영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상황인데요. 한림성심대학교의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막전 3월 16일 경기 극동대학교의 원정 경기에서 54대5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어서 86대55 대승을 거뒀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원대학교와의 홈경기 그리고 용인대학교의 원정경기를 내리패하면서 2승 2패 동률을 맞춘 이후에 다시 한번 당국대학교와의 원정경기에서 65대5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광주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만 73대64로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용인대학교를 다시 한번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만 또다시 패배를 하면서 시즌 성적 3승 4패로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지금 3분 40여 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3점 슛 3개 시도 그리고 2점 슛도 5개를 시도했습니다만 골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한림대학교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골이 나와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 그런 의미에서 정은영 감독의 빠른 작전 타임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고요. 홍차영 선수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자, 박보미 선수를 대신해서 홍차영 선수가 들어온 것 같군요. 자, 수원대학교 조성환 감독이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한림성심대학교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구지수 골밑에서 권민아의 두 점 슛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수원대학교의 공격 장유영 왼쪽에 홍차영의 오픈 찬스 그리고 석점까지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0대0. 석점슛 연속 두 개로 단숨에 10점 차를 만들고 있는 수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구지수 줄곧 찼습니다. 자, 받아준 선수가 없죠. 손예림에게 바운드 패스. 샷클락은 10초. 권민아 돌아서면서 어렵게 두 점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득점이 어려워 보이는 한림성심대학교 수원대학교 공격입니다. 자, 왼쪽에 홍차영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석점 슛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용지수 김민정이 구지수에게. 다시 한번 김민정 탑에서 이번엔 본인이 단독 돌파. 그러나 돌파 과정에서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4번 달고 있는 박경림 선수의 홀딩 반칙이었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를 준비합니다. 윤영주 선수와 이은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구지수 선수와 권민아 선수를 빼주고 있는 정은영 감독입니다. 역시 득점을 위해서 빠르게 교체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 첫 득점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이제 1쿼터도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민정 왼쪽에 이은지 쪽으로 교체 들어온 이은지 2점 슛 왕이었죠. 그리고 먼 거리에서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한림대학교의 첫 번째 슛은 이은지가 책임졌습니다. 10대 3 김두나랑 앞쪽에 용지수 두고 그리고 레이업까지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김두나랑의 득점 스코어는 12대 3 자 수원대학교 김두나랑과 장유영의 더블팀 두 선수의 활약이 초반 흐름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혜림의 돌파 비어있는 용지수를 받고요. 먼 곳에서 윤영주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공격권은 수원대학교의 볼입니다. 12대 3 9점 차 바운드 패스로 공격 이어나가는 수원대학교 장유영 박경림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 두 선수 색깔로 구별을 해야겠고요. 최윤선 다시 한번 장유영의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장유영이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15대 3 이번엔 한림성심대학교의 반격 손혜림 용지수 쪽을 받고요. 여기서 턴오버 박경림이 잡고 돌파하는 과정 그러나 1번 달고 있는 김민정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개인 파울 두 개째 수원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5대 3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벌려지고 있는 상황 장유영 바운드 패스로 최윤선을 받고요. 최윤선 두 명 사이에서 들고 들어갑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손혜림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수비가 좋았던 손혜림 이은지에게 최윤선과의 매치업 이은지 줄 곳 찾죠. 들어가는 손혜림에게 그러나 홍창의 반칙 홍창의 홀딩 반칙이었습니다. 자 수원대학교는 어느덧 팀 파울에 걸려있고요. 이제 한림성심대학교는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손혜림이 자유투 준비합니다. 15대 3 자유투 1구 1구는 림에 튕기면서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15대 4 11점 차 자유투 2구 자 2구도 들어가면서 스코어 15대 5 10점 차를 다시 맞추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수원대학교의 공격 박경림 두 명 사이 정유영을 받고요. 정유영 세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최윤선의 그대로 석점 슛 길었습니다. 김민정이 잡아냈고 그러나 연결되는 과정 턴오버 스틸 성공하는 수원대학교 장유영 뒤쪽에 선수 있었는데요. 여의치 않고 석점 슛까지 리바운드는 이은지의 볼 그러나 김두나랑의 반칙이었습니다. 바로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네요. 팀 파울에 걸려있는 수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는 수비를 하면서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플레이 15대5 이제 8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기회 이은지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자 수원대학교는 파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박범희 선수가 두 개, 김두나랑 홍차영, 박경림, 최윤선 선수가 파울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지가 자유투 2구째 준비합니다. 이은지의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15대 6, 9점 차. 장유영 왼쪽에 김두나랑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홍차영에게 빼주고요. 홍차영 다시 한번 김두나랑 용지수 앞에 두고 그리고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민정 초반과는 다르게 수원대학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는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드리블 이후에 오른쪽에 손혜림을 받고요. 그대로 석점슛 림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정이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세게 넘어졌고요. 공격권은 수원대학교로 이어지겠습니다. 홍차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캡틴 홍차영 선수 자 장유영과 박경림이 골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두 명의 가드인 장유영과 박경림 김두나랑 오른쪽에 홍차영 그리고 최윤선이 바깥까지 나와서 공을 받아줬습니다. 샤클라가 10초 안쪽 최윤선 돌파 이후에 돌아서면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최윤선의 득점 스코어는 17대 6 11점 차
한림성수대학교의 공격. 왼쪽에서 이은지 와이드 오픈 손혜림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두나랑의 리바운드. 계속해서 림을 외면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슈팅. 그리고 박경림의 뱅크슛까지. 스코어는 19대6. 10석점 차까지 벌려지고 있습니다. 손혜림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뒤쪽에서 박경림이 스틸을 시도해봤고요. 김민정 바운드 패스로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외곽 그리고 용지수를 받습니다. 손혜림 리턴 패스. 김민정 한 명 제치고 오른쪽으로 이은지. 이은지 돌파해 보지만 수비가 너무 타이트합니다. 여기서 해킹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박경림의 반칙이었습니다. 또다시 자유투. 자, 파울이 벌써 7개입니다. 수원대학교 지금 자유투만 6개째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대학교. 자, 이런 자유투를 차근차근 성공을 해나가면서 추격을 해나가야겠죠. 이은지의 자유투. 앞선 두 번의 자유투는 하나만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1구 성공했습니다. 19대7. 2구 준비합니다. 이은지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원대학교 리바운드. 박경림 왼쪽에 최윤선 받습니다. 이은지의 수비. 최윤선 여의치 않죠.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두나랑의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 20점 고지를 먼저 받고 있는 수원대학교 21대7. 스코어는 16점 차. 김민정 박경림 앞에서 드리블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은지까지 빠르게 그러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이은지의 뼈아픈 실책. 공격권은 수원대학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쉬워했던 이은지의 표정. 냉정할 필요가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선수들. 장유영 박경림에게 오른쪽으로 최윤선 김두나랑 다시 한번 장유영 그리고 석점 슛까지 적중합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장유영 1쿼터만큼은 본인의 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4대7.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넉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 이 공이 들어간다면 25대7 무려 18점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는 윤영주. 자, 1쿼터 어느덧 1분 안쪽으로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윤영주 바운드 패스로 용지수. 그리고 바깥쪽에 김민정. 다시 한번 용지수. 김두나랑의 수비 라인을 밟았습니다. 공격권은 수원대학교로. 너무나 풀리지 않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장유영 오른쪽에 박경림을 받고요. 최윤선의 스크린 플레이 김두다랑까지. 박경림 돌아서면서 두 점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은지. 한 골 넣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김민정 줄 곳 찾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패스를 유도했던 이은지. 그리고 수비하던 5번 홍찬영 선수의 반칙. 홍찬영 선수도 개인 파울 3개째입니다 벌써. 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 자유투. 이번엔 윤영주가 준비하겠습니다. 24대7에서 윤영주의 자유투 투샷.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마저 림을 외면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2구 2구도 들어갑니다. 2구는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24대8 16점 차. 자, 패스가 여의치 않았고요. 김민정의 빼내는 과정은 라인을 밟으면서 수원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번개같이 날아와서 스틸을 시도해봤지만 조금은 라인 바깥쪽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졌던 판정이었고요. 장유영 선수의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최윤선이 공을 받았고요. 자, 2초 안쪽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1쿼터 경기 24대8로 수원대학교가 무려 16점 차를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은 큰 점수 차 2쿼터에서 따라갈 수 있을지 한림성심대학교의 2쿼터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여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쿼터 24대 8, 조금은 16점 차, 많은 점수 차가 났던 1쿼터 경기인데요.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장유영 선수가 무려 13점을 기록을 했고요. 김두나랑 선수가 넉 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는 이은지 선수의 5점, 이것밖에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울이 지금 수원대학교가 너무 많은데요. 박경림 선수, 최윤선 선수가 파울이 아직 없고 박경림 선수가 1개, 홍차영 선수가 3개, 박보미 선수가 2개,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가 2개입니다. 자, 최윤선 대신에 박경림이 파울이 하나고요. 홍차영 선수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파울을 보시면요. 김민정 선수가 2개, 그리고 이은지 선수가 파울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쿼터 경기 구지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은지 반격이 필요한 한림성심대학교 왼쪽에 손혜림 탑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은지 최윤선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손혜림 쪽으로 손혜림 구지수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2쿼터 반격의 서막을 날리고 있는 구지수의 석점 슛 24대 11 수원대학교의 공격 장유영 왼쪽으로 박보미를 받고요. 박보미 돌파 이후에 김두나랑 그리고 먼 거리에서 석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윤선의 화끈한 리바운드 바운드 패스로 뒤쪽으로 박경림 받고요. 박경림 먼 거리에서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어느 쪽? 한림성심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최윤선 선수가 날아오르면서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과정이 방금 전 장면에 나왔는데요. 이런 투지가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자, 구지수 한림성심대학교의 반격 왼쪽에 윤영주 이은지 그래서 권민아를 받습니다. 권민아 윤영주에게 자 시클락 5초 남았고요. 구지수 바운드 패스로 이은지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장유영이 잡아냈고 다시 한번 스틸 선수들끼리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윤영주 이은지에게 이은지가 돌파하면서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투샷 주어집니다. 자, 홀딩 반칙이 있었는데요. 17번 달고 있는 김두나랑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개인 파울 두 개째. 김두나랑 선수 자유투 개인 파울 세 개째입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이은지.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24대 12. 이은지가 자유투 두 개째 준비합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면서 24대 13 11점 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그러나 공을 놓쳤습니다. 조금은 성급했던 플레이. 자, 교체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김효진 선수가 들어오고 김두나랑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구지수가 이은지에게 왼쪽에서 이은지 박보미의 타이트한 수비 그러나 라인을 밟았어요. 구지수의 실책 박경림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공격권은 수원대학교로 24대 13 11점 차 장유영 여기서 박보미에게 연결됐습니다만 또다시 턴오버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양팀이 번갈아가면서 턴오버를 이어봤고요.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윤영주 김효진의 수비 윤영주 바운드 패스로 이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점까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장유영의 반칙 홀딩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파울이 점점 많아지군요. 수원대학교 장유영의 개인 파울 첫 번째 파울. 자, 홍차영 선수와 김두나랑 선수가 파울 3개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선수들도 파울 관리해야겠죠. 지금 한림성심대학교가 자유투가 벌써 8개째입니다. 24대 14 10점 차 이은지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원대학교의 공격.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박보미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흐림의 반칙. 자유투 두 개 주어지겠습니다. 박보미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홍차영 선수가 빠져있는 수원대학교. 박보미의 자유투 1구. 24-14 2쿼터 첫 번째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 박보미가 책임집니다. 25-14 11점 차.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박보미의 자유투 2구. 2구도 역시 들어가면서 26-14를 만들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자, 전체적으로 수원대학교의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구지수 왼쪽에 손혜림. 자, 이 권민아가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또다시 자유투. 첫 번째 개인 파울 최윤선. 그리고 조성원 감독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점수차가 많이 앞서 있지만 이 파울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조성환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현재까지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죠. 2017년 3월 14일 개막전 경기에서 광주대학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90-74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용인대학교의 홈경기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와의 오늘 붙는 이 팀이죠. 원정 경기에서 승리, 그리고 극동대학교와 당국대학교를 순서대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4연승을 성공을 했고요. 4월 27일 전주비전대학교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5월 1일 지난주였습니다. 극동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파죽의 6연승, 그리고 단독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에 승리를 한다면 7승 1패를 기록하면서 광주대학교를 턱밑까지 쫓아갈 수 있는 수원대학교. 현재까지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파울 관리, 지금 파울이 무려 11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선 하나, 박경림 하나, 홍차영 3개, 박보미 2개, 장유영 하나, 그리고 에이스 김두나랑 선수가 3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수원대학교 파울 기록입니다. 반면에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이 2개, 손혜림이 하나, 이은지가 하나를 기록을 했고요. 점수차는 26-14, 12점 차.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더욱더 타이트한 수비로 득점을 이어나가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권민아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를 하겠고요.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권민아의 자유투. 자유투 1구 짧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두 개씩 얻어내는 자유투마다 하나씩만 성공을 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유투 2구.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은지의 리바운드 그리고 레이업까지. 이은지, 권민아가 이은지의 슛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개를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26-16 10점 차. 박경림, 김효진을 왔고요. 박경림 다시 이어봤습니다. 장유영, 돌아서는 박경림에게.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한림성심대학교 권민아. 뒤쪽에서 스틸! 그러나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장유영 선수의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공수에서 빠르게 수비면 수비, 그리고 득점까지 이어주고 있는 장유영 선수. 이은지가 손혜림에게 왼쪽에 구지수를 받습니다. 김효진의 수비, 바운드 패스 이은지. 구지수 리턴 패스, 그리고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뱅크슛! 들어갔어요. 26-19, 7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반격. 박보미, 박경림을 받고요. 탑에서 장유영, 그리고 오른쪽에 김효진의 석점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은지. 자, 7점 차에서 점수차를 더 줄일 수 있는 기회. 구지수 어딜 볼까요? 바운드 패스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권민아, 범민아 두 명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해놓습니다. 26-21 5점 차. 어느덧 점수차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박경림의 단독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번개같은 플레이. 28-21 빼앗긴 점수를 순식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경림의 득점.
이은지. 최윤선의 수비. 주전승 오늘 많이 맞붙고 있죠. 이은지 3명 사이에서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장유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지수가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구지수의 블록킹 파울. 속공 과정이었으면 테크니컬 혹은 유팔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지수가 영리하게 파울로 잘 막아냈고요. 장유영 박경림에게 줬고요. 다시 한번 박보미. 구지수를 앞에 두고 박보미 그대로 두 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구지수의 연속된 반칙. 해킹 반칙이었습니다. 구지수 개인 파울 두 개째. 박보미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28대 21 7점 차. 자유투 19. 박보미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29대 21. 2구 준비하는 박보미. 박사하수를 준비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2구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30점 고지를 받고 있는 수원대학교. 30대 21 9점 차. 권민아 윤영주에게. 손혜림 이은지 권민아 김효진의 수비. 권민아 단독 돌파 바운드 패스. 손혜림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반둔 최윤선. 왼쪽에 김효진 오픈 찬스. 그러나 여기서 실책이 나오네요. 턴오버. 김효진의 완벽한 1대1 찬스 단독 돌파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볼. 스코어는 9점 차. 이은지 박보미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쉽사리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아 구지수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골 밑에서 최윤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번에 권민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아웃인가요? 네,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타임아웃을 신청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30대 21 9점 차로 확실하게 많이 점수차를 좁혀놨는데요. 이 쿼터도 역시 양팀이 파울이 많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4개, 수원대학교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1998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힘있는 농구 그리고 빠르고 근성있는 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요. 2015년 초대 시즌에는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 작년 시즌에도 6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위를 기록하면서 3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득점이 평균 득점이 정확하게 62득점입니다. 오늘도 강팀 수원대학교를 맞이해서 9점 차 한때 18점 차까지 벌려졌던 점수 차를 9점 차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던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의 전반전 작전 따윈 두 개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송미 캡틴의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경기는 뛸 수 없는 최송미 선수. 다른 선수들이 분전을 해줘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 아직까지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격 기회가 여전히 많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성공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시도에 비해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득점도 낮았던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점차 선수들이 감을 잡아간다면 수원대학교 역전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수원대학교는 홈경기 2점을 살려서 지금의 리드를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박경림의 볼로 남은 4분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박경림과 장규영이 이어봤고요. 최윤선에게 와이드 오픈으로 열어줬습니다. 왼쪽에서 구지수 앞에 두고 최윤선 돌아서면서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의 리바운드. 마지막에 손가락에 힘이 조금 부족했던 최윤선의 슛. 자 이은지의 슈팅까지 림을 외면하면서 결국엔 파울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달고 있는 윤영주 선수의 개인 파울 첫 번째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한림성심대학교가 팀 파울에 걸렸네요. 수원대학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장유영의 자유투.
1쿼터에만 13점을 기록했던 장유영 선수. 자유투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31대 21 10점 차. 2구 준비하는 장유영. 자, 2구도 들어가면서 32대 21 11점 차. 한림성심대학교 공격 이은지. 오른쪽에 구지수 들어가고요. 구지수가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구지수 먼 거리에서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효진. 앞쪽으로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그리고 구지수의 방어였습니다. 넘어지면서 길목을 차단했던 구지수. 선수 교체 구지수를 빼주고요. 1번 달고 있는 김민정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은영 감독의 교체 카드. 이어지는 수원대학교의 공격. 먼 거리에서 석점 슛 길었습니다. 손혜림이 이어받았고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에게 어렵게 바운드 패스. 오른쪽에 김민정.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수원대학교 바운드 패스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만 턴오버 스틸. 장유영 빠르게 박경림을 받고요. 박경림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영주가 받는 과정에서 파울. 6번 달고 있는 박보미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개인 파울 3개째. 자, 수원대학교도 어느덧 파울 트러블. 앞으로 나오는 양 팀의 모든 파울은 상대팀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은지 윤영주에게. 자, 롤을 맺히면서 럼버 플레이를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박보미의 또 파울인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 파울 4개와 더불어서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2쿼터 중후반인데요. 박보미 선수가 벌써 개인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조성환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 이은지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0점 차 32대 22. 2구째 준비하는 이은지. 2구째도 들어가면서 32대 23 9점 차. 장유영 최윤선을 받고요. 박경림. 장유영 뒤쪽에 최윤선 있는데요. 장유영 손혜림을 앞에 두고 본인이 직접 돌파합니다. 그리고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재 리바운드.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 이은지 왼쪽으로 김민정을 받습니다. 권민아. 윤영주와 이어받았고요. 윤영주 3명 사이 트랙 디펜스에 걸렸었던 한림성심대학교. 윤영주 이어받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윤영주.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보미 선수가 파울아웃이네요. 자, 이른 시간부터 박보미 선수가 파울아웃을 당했습니다. 자, 2쿼터 2분 49초 남은 상황에서 박보미 선수가 파울 5개를 기록하면서 파울아웃을 당했고요. 자, 9번 달고 있는 임유리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캡틴 박보미 선수가 파울아웃을 당했고 자유투 1구는 들어갔습니다. 윤영주의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32대 24 8점 차. 박보미의 파울아웃은 또 다른 변수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효진의 리바운드 최윤선에게. 박경림 오른쪽으로 김효진의 먼 거리에서 석점 님 사이에 꼈습니다. 보기 드문 진기한 장면. 심판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런 장면도 있군요. 자, 연습 장면에서 보던 장면이 이렇게 진기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효준의 석점 슛이 저렇게 림 사이에 끼면서 간신히 빼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32대 24 8점 차.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임유리. 교체 들어온 임유리. 박보미를 대신해서 들어왔고요. 임유리 바운드 패스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멋진 플레이. 그러나 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임유리 선수가 앞으로 넣어주는 엄청난 패스. 교체에 들어맞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혜림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은지를 봤었는데요. 임유림을 조금 의식을 했나요? 패스가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박경림 장유영에게 최윤선 나오는 박경림을 잠깐 봤었는데 그대로 던졌어요. 석점슛 들어갔습니다. 최윤선의 석점슛 쫓기던 점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35대 24 11점 차 김민정 권민아에게 권민아 먼 거리에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윤선의 리바운드 루즈볼 과정에서 김민정의 파울 개인 파울 세 개째 계속 자유투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다른 경기보다 양 팀의 파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트에도 합쳐서 벌써 11개째 파울이 나오고 있는 양 팀 김민정도 어느덧 파울이 3개째입니다. 지금 이 쿼터 초반부터 박범희 선수가 파울아웃으로 나간 상황. 한림성심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파울 관리 해야겠죠. 최윤선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78cm의 최윤선 선수 2구 준비합니다. 자유투 2구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럼 여기서 3 세컨즈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면서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은지 이은지 단독 돌파 두 명 사이에서 레이업까지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면서 최윤선의 반칙 최윤선의 블로킹 파울 최윤선도 개인 파울 두 개째 이은지의 자유투 오늘 한림성심대학교는 자유투만 14개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했던 자유투를 모두 성공했다면 지금 점수차가 거의 5점차 이내거든요. 자유투 한구 한구가 소중하겠습니다. 35대 25 10점차 이은재 자유투 2구째 2구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수원대학교 앞쪽으로 길게 권민아가 중간에 커트 계속되는 수원대학교의 공격 김효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앞쪽에 박경림 받고요. 이은지의 수비 박경림 장유영에게 샷클락 10초 안쪽 장유영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김효진 먼 거리에서 석점을 던졌습니다만 들어갔어요. 임유리의 석점포 3점슛 라인보다 두 발짝 뒤에서 던진 임유림의 석점포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옵니다. 38대 25 윤영주가 받는 과정에서 최윤선의 또 다른 파울 자유투 2구가 또 주어지겠습니다. 블로킹 파울 최윤선도 파울이 3개째예요. 오늘 경기 이 파울 숫자만 봐도 양 팀의 치열한 승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8대 25 윤영주 선수 자유투 준비합니다. 이 선수의 자유투를 몇 번째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38대 26 자 수원대학교는 최윤선, 홍차영, 김두나랑 선수가 파울이 3개입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김효진이 받았고 한 번에 최윤선 쪽으로 빼졌습니다. 38대 26 12점 차 이제 이 쿼터도 1분 안쪽 최윤선 권민아의 스틸 그리고 빈 골문을 향해 본인이 두 점을 마무리했습니다. 38대 28 10점 차 이 쿼터 막판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양팀 수원대학교 박경림의 단독 돌파 오른쪽으로 빼졌고요. 임유리 자 임유리의 돌파 과정에서 또다시 자유투 자 1번 달고 있는 김민정의 파울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민정도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공격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정마저 파울이 4개 정은영 감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유리의 자유투 1구는 짧았습니다. 약 2분 전 정말 먼 거리에서 석점슛을 기록했던 이 선수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39대 28 손혜림 윤영주에게 바운드 패스 왼쪽에 김민정
먼 거리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은지. 두 명 사이에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최윤선의 수비였는데요. 23.8초 남은 상황. 손가락 하나를 펴보고 있는 이은지. 김민정이 나와서 받아줬고요. 손혜림 던지는 척 이후에 두 명 사이에서, 그러나 여기서 오펜스 파울. 공격권은 수원대학교. 최윤선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박경림 이은지를 제껴냈고요. 장유영 10초. 박경림 샷클락은 멎었습니다. 박경림 외곽으로 임유리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전반전 경기 39-28, 11점 차까지 한림대학교가 쫓아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서 양 팀의 경기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여자부 경기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 경기 한번 양팀이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득점은 39-28, 2점슛 성공률은 35%-20%입니다. 수원대학교가 20번 시도를 해서 7번 성공을 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가 15번을 시도를 해서 3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3점 슛 성공률인데요. 수원대학교가 38%, 한림성심대학교가 21%입니다. 수원대학교가 16번 시도해서 6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장유영 선수가 3개를 기록을 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14개를 시도를 해서 3개가 들어갔는데요. 구지수 선수가 2개, 이은지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눈여겨볼 부분은 자유투인데요. 일단 퍼센트지는 수원대학교가 58%, 한림성심대학교가 59%입니다만 수원대학교가 12개를 시도해서 7개를 성공을 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가 무려 22개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13개를 성공을 했는데요. 손혜림 선수가 2개, 윤영주 선수가 6개 중에 3개, 그리고 권민아 선수가 2개를 모두 놓쳤고 이은지 선수가 무려 12개를 시도를 해서 8개를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수원대학교가 21, 한림성심대학교가 23개입니다. 김효진이 3개, 최윤선이 5개, 박경림이 2개, 장유영 선수가 7개,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가 4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김민정 5개, 용지수 1, 손혜림 3개, 윤영주 4개, 구지수와 권민아가 2개, 그리고 이은지 선수가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시스트는 양팀 다 4개씩입니다. 수원대학교는 김효진, 최윤선이 하나, 그리고 장유영 선수가 2개를 기록을 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손혜림 선수가 2개, 윤영주와 이은지 선수가 하나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스틸 부분에서는 수원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최윤선이 2개, 박경림, 장유영, 김두나랑 선수가 하나씩을 기록을 하면서 장유영, 김두나랑 선수가 공수에서 완벽한 활약을 펼쳐줬고, 한림성심대학교는 김민정, 손혜림, 권민아 선수가 스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블록은 양팀 통틀어서 김두나랑 선수가 하나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파울인데요. 최윤선 선수가 3개, 박경림 선수가 하나, 홍차영 선수가 3개고,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캡틴이죠. 4학년 박보미 선수가 2쿼터 중반에 5번째 파울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본인과 팀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장유영 선수가 하나,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가 3개를 기록하면서 박보미 선수와 더불어서 파울 아웃을 준비할 수는 없겠죠. 네, 대비를 해야 하는 수원대학교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도 파울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김민정 선수입니다. 가드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김민정 선수가 무려 4개입니다. 하나만 더 기록을 한다면 역시 오늘 코트를 떠나야 하는 김민정 선수고요. 손혜림 선수가 하나, 구지수 선수가 2개, 권민아 선수가 2개, 이은지 선수가 하나를 기록했던 파울 기록이었습니다. 자, 양 팀의 역대 전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역대 전적인데요. 5번 맞붙어서 4승 1패로 수원대학교가 우세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진 기록인데요. 2015년 4월 3일 수원대학교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66-58로 수원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같은 해인 2015년 8월 25일인데요. 이때는 한림성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50-43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2016년 3월 25일에는 수원대학교가 원정 경기에서 84-74로 승리를 거뒀고, 2016년 6월 30일에는 수원대학교 홈에서 66-63 단 석점 차이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달이었죠. 한림성심대학교에서 펼쳐진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한림성심대학교가 수원대학교에게 55-81로 패배를 하면서 출범 이후에 5번 맞붙었던 경기가 4승 1패로 수원대학교가 강한 상대 전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원대학교가 챔프전까지 올라가서 광주대학교에게 덜미를 잡혀오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한림성심대학교도 지금까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지금 1쿼터, 2쿼터 11점 차의 점수 차가 나고 있습니다만 1쿼터
24대 8 16점 차로 벌려졌던 것에 비해서 많이 쫓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는 코트를 바꿔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공격하는 팀이 한림성신대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수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선발 라인업, 후반전 선발 라인업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손혜림 선수에서 윤영주 선수로 시작한 선수가 바뀌었고요. 윤영주 선수의 볼로 3쿼터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김민정 선수가 빠져있고요. 도현지 선수가 들어와 있는 한림성신대학교입니다.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은지 손혜림에게, 이은지 앞에 김효진 누구요? 도현지, 교체 들어온 도현지. 그러나 여기서 캐링 더 볼. 자, 여자 농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현지 선수의 캐링 더 볼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박경님, 장유영에게, 김두나랑, 김두나랑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진, 그리고 파울. 5번 달고 있는 윤영주 선수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3쿼터도 역시 파울로 시작을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임유리 선수가 빠지고 김누나랑 선수가 들어와 있는 수원대학교. 최윤선, 오른쪽에 김효진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은지. 자, 3명 사이 빼냈고요. 이번엔 손혜림의 오픈 찬스, 바운드 패스로 뒤쪽을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턴오버. 아쉬운 기회를 날리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의 착잡한 표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원대학교의 공격, 최윤선. 두 명 사이 빼주고요. 김두나랑 먼 거리에서, 그리고 본인이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3쿼터 첫 번째 득점은 김두나랑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41대 28. 이은지 왼쪽으로 윤영주,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 자, 휴식 시간에 달콤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3쿼터 지금 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연속된 턴오버를 보여주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점수차는 계속해서 벌려지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공격, 장유영 오른쪽으로 재윤선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도현지. 그리고 여기서 루스볼 파울.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아, 수원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경림, 장유영, 최윤선 받고요. 최윤선 먼 거리에서 두 점 그대로 던집니다. 훌쩍 날아와서 박경림의 리바운드.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파울, 푸싱 파울. 19번 달고 있는 권민아 선수의 세 번째 파울이었습니다. 아, 11번 달고 있는 권민아 선수 파울 이후에 결국엔 교체가 들어갔고요. 용지수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여기서 스틸. 턴오버가 이뤄질 뻔했지만 공을 살려냈던 박경림. 자, 도현지의 파울이네요. 벌써 파울이 3개째예요, 한림성심대학교. 3쿼터도 파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윤선 먼 거리에서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44대 28. 16점 차로 벌리고 있는 최윤선. 이은지 두 명 사이에서, 그러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연속되는 턴오버. 결국 구지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은지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은지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있는 정은영 감독. 박경림 그대로 두 점 슛, 뱅크 슛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46대 28, 18점 차. 순식간에 벌려지고 있는 점수 차이. 용지수 비어있는 곳을 바꾸어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3쿼터 첫 번째 득점, 46대 30. 박경림 돌파위 왼쪽으로 빼졌고요. 김두나랑의 석점 길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과정
자, 손흐림 선수가 얼굴을 부여잡고 넘어졌는데요. 장유영 선수의 해킹 파울이었습니다. 장유영 개인 반칙 두 개째. 자, 지금은요, 장유영 선수의 파울이 아니라 손흐림 선수의 수비형 파울로 지적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파울을 4개째 기록하게 되는 한림성심대학교. 장유영이 앞쪽으로. 자, 여기서 또 팀 파울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로 이어집니다. 최윤선. 구지수의 파울이었고요. 최윤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전광판에 나와있는 파울 숫자를 보시면 수원대학교가 0개, 한림성심대학교가 벌써 5개입니다. 2분 40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이제 나오는 모든 파울은 수원대학교의 자유투로 연결됩니다. 한 번에 아울렛 패스! 손해림을 받고요.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구지수의 패스! 그리고 손해림의 마무리! 48대 32, 16점 차. 박경님 그대로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김효진의 석점 슛 적중합니다. 51대 32. 스코어 차는 이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전광판에 점수가 리셋이 됐습니다. 3대 0으로 리셋이 되면서 심판진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51대 32. 김효진 선수의 석점 이후에 전광판이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수를 조정하고 있죠. 수원대학교는 51점, 한림성심대학교는 32점을 기록하고 있는 6분 50초 남은 3쿼터 상황. 한림성심대학교의 점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밑에 파울 숫자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쿼터 6분 50초 파울 숫자가 올라가죠. 무려 한림성심대학교가 벌써 5개입니다.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지수 손혜림, 손혜림 골 밑으로 용지수, 다시 한번 손혜림, 용지수, 용지수 뺏겼습니다. 김두나랑이 뺏어냈고요. 최윤선 앞쪽으로 장유영 스핀 무브, 그리고 오른쪽으로 김효진을 받습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용지수, 다시 한번 스틸 박경님 뱅크슛까지. 53대 32. 점수탄 21점 차. 도현진을 받고요. 결국 김민정까지 준비를 시키고 있는 정은영 감독. 라인 쪽에서 라인을 밟았습니다. 김민정이 들어오고 어떤 선수가 빠지나요? 용지수를 빼주고 있는 정은영 감독. 자, 파울 4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정을 어쩔 수 없이 투입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입니다. 53대 32. 점수차는 21점 차. 최윤선 왼쪽으로, 다시 한번 최윤선 이어봤고요. 그대로 점프샷 들어갔습니다. 최윤선의 득점 55대 32. 20석점 차. 그리고 구지수가 받는 과정에서 박경님의 3이 이어졌습니다만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 손혜림에게. 김민정, 김민정 두 명 사이 줄 곳이 없어요. 김민정 외곽으로 구지수에게 빼줬습니다. 샷클락 8초. 노룩 패스로 윤영주.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 무언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맞고 있지 않는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도 이제는 타이르기보단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김두나랑 먼 곳에서 슛 던질 채비. 그리고 본인이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도현지가 툭 쳐주면서 손혜림에게. 그리고 박경님의 파울 불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경님의 홀딩 파울. 게임 파울 두 개째.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3쿼터 첫 번째 파울이었습니다. 김민정 손혜림에게. 윤영주 3쿼터도 이제 5분 안쪽. 김민정 두 명 사이 비어있는 도현지를 받고요. 도현지 두 점 들어갔습니다. 55대 34. 21점 차.
자, 윤영주가 넘어졌는데요. 장류영 돌파 시도. 그리고 손혜림의 슈팅 동작에서 반칙 자유투 두 개. 손혜림은 개인 파울 세 개째. 장유영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1구는 림을 외면했고요. 조성원 감독이 차마 자유투를 지켜보지 못하는 걸까요?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장유영. 2구는 들어갔습니다. 56대 34, 22점 차. 김민정 장유영 앞에 두고 김민정 3명 사이 외곽으로 윤영주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도현지 김효진을 앞에 두고 바운드 패스.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 결국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정은영 감독. 그러나 표정은 선수들을 타이르기보다는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나고 있고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56대 34, 22점 차 한림성심대학교. 지난 시즌 6위, 그리고 2015시즌 7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요, 득점은 2015시즌이 51.5점, 그리고 작년 시즌이 60.7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62점을 기록하면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고요. 야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이 34%, 그리고 2016년이 32%였는데요 올 시즌은 40.66%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포인트가 올라오면서 이런 점들이 한림성심대학교가 3승 4패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조금 줄었네요. 작년에 41.9개였지만 올 시즌에는 38.43개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첫 번째 타임아웃을 신청을 했던 정은영 감독의 작전 타임. 선수들이 어떤 주문을 듣고 감독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지. 공격권은 수원대학교입니다. 자, 김민정, 구지수, 도현지, 윤영주, 손혜림 라인업에 변화가 없고요. 장유영, 박경림, 그리고 김두나랑 김효진, 최윤선 역시 수원대도 변화가 없습니다. 최윤선 앞쪽으로 7번 달고 있는 장유영이 돌파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5번에 윤영주 선수가 파울이 있었습니다. 윤영주의 홀딩 파울. 윤영주도 오늘 파울 두 개째. 자, 자유투 장유영이 이어집니다. 교체 준비합니다. 19번 달고 있는 이은지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윤영주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장유영의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57대 34. 23점 차. 조성환 감독의 모습. 2구 준비하는 장유영 2구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58대 34, 20점 차까지 벌려졌습니다. 김민정, 김민정 단독 돌파. 공을 살려내지 못했네요. 조금은 어이없는 플레이.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김민정 선수도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연속해서 턴오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집중해야겠죠. 김두나랑 골밑 돌파. 그리고 본인이 두 점 올려놓지 못했고요. 리바운드는 수원대학교. 그리고 석점 슛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장유영의 리바운드.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다시 장유영의 리바운드. 연속 네 번의 리바운드. 최윤선의 두 점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공격을 마무리하고 있는 수원대학교. 60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0대 34, 26점 차. 구지수, 김민정 두 명 사이에서 본인이 레이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아울렛 패스. 김두나랑을 받고요. 두 점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62대 34. 이제 28점 차. 권민아를 교체 준비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
도현지 본인이 직접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오픈 찬스 이은지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마저 김두나랑 장유영 앞쪽으로 커리 플레이 그리고 반칙 자유투 투샷 자 이은지 선수의 반칙이 이루어지면서 이은지 선수 개인 파울 두 개째 그리고 박경림의 자유투 두 개 도현지가 빠지고요 권민아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쿼터에만 파울 7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박경림 선수가 자유투 투샷을 모두 성공을 하면 점수차는 30점 차가 됩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63대 34 조성환 감독의 모습이고요 자유투 2구도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이제 64대 34 30점 차가 됐습니다 김민정 빠르게 외곽으로 손혜림 이은지 권민아 먼 거리에서 두 점 그대로 던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한림성심대학교 득점 64대 36 장유영 앞쪽으로 김두나랑을 받고요 골밑에서 두 점 김민정의 수비 돌아서면서 다시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두나랑 끈질겨요 최윤선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 박경림 골밑에서 본인들이 실패한 공은 확실하게 가져오고 있는 수원대학교 선수들 박경림과 구지수의 골다툼이었는데요 구지수의 홀딩 반칙 구지수도 어느덧 개인 파울이 3개째입니다 그리고 자유투 박경림의 자유투 2분여 정도 남은 3쿼터 상황 1구 들어갔습니다 65대 36 비교적 편안한 모습으로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조성환 감독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의 리바운드 이은지 박경림이 앞에서 수비를 해주고요 이은지 권민아 권민아 줄 곳이 없어요 샷클락 10초 그리고 그대로 본인이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경림 그리고 구지수의 파울 구지수도 어느덧 파울이 4개째 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이렇게 파울이 계속되면 상대는 자유투를 계속해서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파울은 올라가고 자유투도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지독하게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66대 36 점수차는 30점 차 정확히 2분 남은 3쿼터 박경림의 2구 2구도 역시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67대 36 이은지 구지수에게 이은지를 받고요 자 김두나랑과 골다툼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중원에서 골다툼 공 빼냈습니다 손혜림 구지수 뒤쪽으로 바운드 패스 앞쪽에 권민아 골밑에서 그러나 블락샷 장유영의 블락샷 자 권민아의 파울이었는데요 권민아의 홀딩 파울 자 권민아도 파울이 4개입니다 김민정 구지수 권민아 3명의 선수가 모두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장유영의 자유투 점수차는 31점 차 1구 들어갔습니다 68대 36 점수차는 32점 차 장유영 2구 준비합니다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두나랑이 어느새 와서 리바운드까지 장유영의 그리고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 리바운드 스코어는 68대 36 이번엔 김두나랑의 반칙 자 김두나랑 선수도 파울이 4개예요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죠 수원대는 팀 파울 2개 김민정
왼쪽에 구지수, 이은지, 이은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뱅크슛으로 침체돼 있던 팀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68-39. 수원대학교의 공격, 최윤선, 그리고 그대로 본인이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장유영. 김효진과 김두나랑을 보고 있는 장유영. 여기서 파울, 어떤 선수의 파울이죠? 자, 19번 달고 있는 이은지 선수의 파울, 개인 파울 3개째. 그리고 또다시 자유투. 장유영 선수 연속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68-39, 자유투로만 득점이 6점째예요.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69-39.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민정. 김민정이 두 명 사이 빼서 나왔고요. 왼쪽으로 손혜림 열어줬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구지수, 김민정. 김민정 돌아서면서 두 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권민아가 리바운드 시도해봤습니다만 박경림이 루즈볼 따냈습니다. 이은지의 스틸 성공. 아웃넘버 상황, 이은지가 본인이 직접 두 점 성공합니다. 69-41. 이제 30초 남은 3쿼터 상황. 수원대학교 장유영이 공격 이끌고 있습니다. 장유영 왼쪽으로 김두나랑, 김두나랑이 먼 곳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장유영의 리바운드, 3명 사이 뚫고 들어갔습니다만 손혜림의 좋은 수비. 이제 10초 남은 상황. 앞쪽으로 권민아를 받고요. 권민아 2점 들어갔습니다. 69-43. 3초 남은 상황, 김민정이 받았고요. 슛 쏘지 못하면서 3쿼터 경기 69-43으로 26점 차군요. 26점 차 뒤진 제로 한림대학교가, 그리고 수원대학교가 3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4쿼터 들어가기 전에 양 팀의 현재까지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43, 26점 차인데요. 지금 양 팀이 7경기씩 2017 리그를 치렀는데요. 양 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과 2점 슛, 3점 슛, 자유투, 리바운드, 어시스트, 슬, 블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득점부터 살펴보시죠. 수원대학교가 78.14점, 한림성심대학교가 62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차이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점 슛 성공률과 3점 슛 성공률도 수원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고요. 자유투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까지 거의 모든 지표, 사실상 모든 지표면에서 앞서 있는 수원대학교인데요. 오늘 점수차가 26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두 팀이 처음 붙었을 때는 27점 차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와 조금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9-43. 한림성심대학교 파울도 파울이지만 이 득점 관리도 해야 되는데요. 김민정 선수, 구지수, 그리고 권민아 선수가 파울 트러블이 4개예요. 김두나랑 선수도 4개지만 이 세 선수가 빠지면 용지수, 도현지, 이은지, 그리고 손혜림, 윤영주로만 공격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원대학교 최윤선이 3개고요. 박경림이 2개, 홍차영이 3개, 박보미가 파울 아웃이고 장유영 선수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두나랑이 4개,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이 4개, 손혜림 선수가 2개, 윤영주가 4개, 도현지가 하나, 구지수가 4개, 권민아가 4개, 이은지가 3개입니다. 자, 이제 4쿼터 마지막 경기 손혜림 선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팀 최고 득점은 장유영 선수고요.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선수가 18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림, 김민정을 받습니다. 권민아, 김민정, 여기서 김두나랑의 스틸 이어지지 않았고요. 김민정이 잡고 여기서 김두나랑의 반칙, 여기서 그리고 김두나랑은 5반칙으로 오늘 경기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벌써 두 명의 선수가 5반칙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박보미와 김두나랑이 5반칙으로 오늘 경기를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홍차영 선수가 대신 들어왔고요. 자, 이은지,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4쿼터 첫 번째 득점은 이은지가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을 전개해 나갈 때 최윤선의 실책이었고요. 공격권은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 권민아에게. 권민아 바운드 패스. 권민아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바스켓 카운트까지. 한 번에 5점 플레이를 해내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스코어는 69-47. 자, 장유영 선수는 벌써 더블 더블이군요.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도 4개만 더 기록을 한다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게 됩니다. 권민아의 추가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선수가 또다시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권민아에게. 권민아 구지수에게.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최윤선. 장유영 앞쪽으로 임유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유리 오른쪽에 김효진. 임유리 최윤선. 최윤선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돌파하면서 두 점. 그리고 여기서 김민정의 파울. 김민정도 파울아웃입니다. 오늘 양 팀에서만 합쳐서 3명의 선수가 파울아웃을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자, 김민정이 빠지면서 윤영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여 분을 띄워준 김민정 선수 득점 없이 리바운드 6개와 스틸 2개, 블락샷 1개를 기록하면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자, 최윤선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70점을 채우고 있는 수원대학교 70-47.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최윤선.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자, 다시 한번 수원대학교의 볼. 이은지가 잡았다 놓치면서 수원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효진, 장유영, 임유리, 최윤선에게. 먼 거리에서 최윤선. 세 명 사이 최윤선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권민아가 따냈습니다. 자, 권민아가 넘어졌고요. 최윤선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최윤선도 파울이 4개째입니다. 자, 수원대학교 4쿼터 어느덧 파울 3개. 손혜림 왼쪽으로 권민아. 손혜림 구지수 앞쪽에 비었습니다. 이은지 두 점 성공했습니다. 70-49. 21점 차. 장유영 임유리에게. 임유리 권민아가 앞에 있고요. 왼쪽에 김효진이 석점을 먼 거리에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지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손혜림. 구지수 최윤선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구지수 다시 한번 이은지. 샷클락 10초 남은 상황에서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유리의 리바운드. 장유영 임유리에게. 임유리 먼 거리에서 두 점 그대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윤선의 리바운드. 장유영 손혜림을 앞에 두고 샷클락 5초. 장유영 스피드무브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혜림이 잡아냈고요. 구지수 이은지에게 바운드 패스. 이은지 두 명 사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윤영주. 그리고 본인이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원대학교 공격 장유영. 왼쪽에서 최윤선의 석점 길었습니다. 자, 여기서 턴오버가 일어날 턴오버입니다. 자, 공 살아있나요? 공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 양팀 선수들 많이 지쳐 보입니다. 구지수 이번엔 윤영주가 라인을 밟고 두 점. 다시 리바운드 윤영주 리바운드까지.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서 또다시 리바운드. 이은지 구지수의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부지스가 이 혼란을 틈타서 확실하게 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스코어는 70-52.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최윤선, 임유리 샷클락 5초 남기고 슈팅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결국 조성원 감독의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타임아웃 70-52. 어느덧 18점 차까지 쫓아온 한림성심대학교. 조성원 감독이 3쿼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타임아웃을 4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가 현재 파울 3개, 한림성심대학교가 파울 하나고요. 자, 3쿼터까지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수원대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윤선 선수가 14득점, 박경림 선수가 13득점, 장유영 선수가 20득점,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가 파울아웃이 됐습니다만 8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리바운드는 박경림 선수가 8개, 그리고 장유영 선수가 13개, 김두나랑 선수가 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유영 선수는 이미 더블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어시스트가 6개이기 때문에 4개의 어시스트를 더 기록을 하게 되면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구지수 선수가 6득점, 권민아 선수가 8득점, 이은지 선수가 18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리바운드는 이은지 선수가 8개, 김민정 선수가 6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울 관리, 수원대학교가 팀 파울 3개, 한림대학교가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울아웃이 위험한 선수가 수원대학교의 최윤선 선수,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구지수 선수와 권민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윤영주 선수도 위험하군요. 4개의 파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혜림 선수의 볼로 4쿼터 남은 시간 시작되겠습니다. 이은지, 임유리를 앞에 두고 이은지 손혜림에게 빼줬습니다. 더블팀이 붙었습니다. 이은지 앞쪽에 권민아를 봤습니다. 권민아 돌아서면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70-54, 16점 차. 야금야금 점수차를 좁히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최윤선 임유리에게, 임유리 안쪽으로 최윤선, 자, 홍차영에게, 탑에서 임유리 먼 거리. 8초 남았습니다. 단독 돌파 임유리가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의 외곽 김효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또 최윤선이 잡아내네요. 리바운드는 확실하게 책임져주고 있는 최윤선. 샷클락 5초, 최윤선이 돌아서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득점까지 성공했던 최윤선 16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은지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7번 달고 있는 장유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임유리 선수의 파울이었군요. 임유리 개인 파울 첫 번째. 자, 이제 수원대학교는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4개 이제부터 나오는 파울에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자, 어렵게 슈팅을 시도해봤던 윤영주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턴오버. 다시 한번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72-54, 18점 차. 자, 후반전 5분 남아있는데요. 한림성심대학교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윤영주 커링 플레이. 이은지 돌파 3명 사이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 리바운드, 손혜림 빼줬고요. 구지수, 윤영주 외곽에 이은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최윤선. 다시 한번 이은지가 빼냈고 권민아 단독 찬스 2점 성공합니다. 72-56. 장유영이 최윤선에게, 다시 한번 임유리 앞쪽으로 김효진의 2점 슛 들어갔습니다. 라인을 밟고 던졌습니다. 자, 전광판은 석점이 올라가 있는데요. 심판의 시그널은 2점이었거든요.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지수 그대로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윤선 공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수원대학교의 공격, 한림성심대학교 공격이군요. 자, 그대로 석점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75-56. 권민아 먼 거리에서 2점 들어갔습니다. 75-58. 자, 임유리, 장유영,
3분 안쪽 앞쪽으로 최윤서 리버스 레이어 77대58. 이은지 3명 다 읽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추격의 점수를 마련하고 있는 이은지 77대60. 김효진 구지수의 수비 그리고 턴오버 앞쪽으로 구지수를 받습니다. 구지수 단독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지수가 다시 살려냅니다. 이은지 이은지가 어디를 볼까요? 앞쪽엔 최윤선의 수비 권민아 샤클락 2초 구지수가 그대로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수원대학교. 자 김효진이 빠지고 베예림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77대 60 17점 차. 자 3쿼터 경기까지 69대 43 26점 차였는데 17점 차면 9점을 쫓아왔거든요. 자 한림성심대학교가 나머지 3분 4초 남은 상황에서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은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정은영 감독은 1976년 1월 11일생이시고요 봉이초등학교와 봉이여자중학교 그리고 춘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대학교를 나오신 한림성심대학교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1년에 한림성심대학교 코치 그리고 2012년에 봉이여자중학교 코치 그리고 2015년부터 한림성심대학교의 감독 대표팀 경력은 2003년과 2007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코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 지금 현재 광주대와 용인대에게 내리 패배를 당하고 오늘 패배를 하면 3연패 그리고 다음 경기가 또다시 광주대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려놨던 팀 분위기가 자칫 바닥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임유리 선수부터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장유영 베예림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유영이 두 명 사이 빼냈고요. 그리고 점프슛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지의 리바운드 권민아 구지수에게 줄 곳 찾다가 윤영주에게 줬고요. 홍차영의 수비 윤영주 두 명 사이에서 트랙 디펜스 윤영주 줄 곳 찾습니다. 그러나 트래블링 수원대학교의 수비 성공. 확실하게 트랩 디펜스에 성공했던 수원대학교 장유영 임유리에게 실수도 했던 손혜림 임유리 골 살려냈습니다. 계속해서 임유리 앞쪽으로 최윤선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꺾는 최윤선의 석점 80대 60을 만들었습니다. 손혜림 오른쪽에서 오픈 찬스 받고 던졌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차영이 베예림에게 다시 한번 임유리 이제 2분 안쪽입니다. 오른쪽에 최윤선이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수원대학교 장유영 안쪽으로 파고드는 베예림에게 돌아서면서 훅슛 성공했습니다. 82대 60 이제 22점 차. 이 골은 커브입니다. 바운드 패스 권민아 3명 사이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유영 손혜림의 파울 손혜림 개인 파울 3개째 82대 60 22점 차.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장유영 임유리 윤영주의 수비 임유리가 기핑력이 좋네요. 베예림 베예림 돌아서면서 2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홍차영 홍차영이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웃.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이제 1분 14초 남은 상황 이은지 손혜림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구지수, 이은지. 이은지 돌파 위에 레이업까지. 그러나 베어림의 반칙. 자유투 두 개 주어지겠습니다. 이은지의 자유투 투샷. 자유투 1구. 자, 이은지 선수 오늘 자유투 12개 던져서 8개 들어갔고요. 9개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82대 61. 21점 차.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2구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 최윤선. 최윤선 공을 살려내고요. 자, 윤영주에게 공을 뺏기는 과정. 그러나 공격권은 계속해서 수원대학교. 자, 부심의 판정은 수원대학교였습니다만 주심의 판정은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주심의 판정으로 한림성심대학교가 공격권 이어나가겠습니다. 윤영주 손혜림에게 빼주고요. 왼쪽에 와이드 오픈 이은지 석점 들어갔습니다. 82대 64. 이은지의 석점슛 23득점째 오늘 경기 본인, 그리고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득점. 홍차영의 석점슛 들어갔어요. 장군먼 곳. 뺏긴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홍차영. 85대 64. 21점 차. 이제 30초. 권민아의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자, 수원대학교 공격. 임유리. 20초 넘은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최윤선 받습니다. 최윤선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베예림과 이은지의 골다툼.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자, 구지수 선수가 다독여줬고요. 이제 12초 남은 상황. 구지수 85대 66. 윤영주 구지수에게 다시 한번 손혜림. 그러나 공격 성공하지 못하면서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팀간 2차전 경기 85대 66으로 수원대학교가 큰 점수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수원대학교의 승장 조성원 감독과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 7번의 장유영 선수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파주계 7연승입니다. 수원대학교의 승장 조성원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주계 7연승인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뭐 연승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팀 컬러가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마지막까지 승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고루고루 기용을 하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광주대학교의 턱 밑까지 쫓아갔습니다. 작년 시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요. 올 시즌 우승 가능하겠죠? 글쎄, 목표는 우승인데 네. 일단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뭐 팀 컬러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광주대학교랑 게임을 할 때 나오냐 네. 안 나오냐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2차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우리의 팀 컬러를 조금 더 살린다라고 하면 아마 재미있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 전에 제가 선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롤모델로 80%의 선수가 조성원 감독을 뽑았습니다. 자, 선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누가 보면 제가 시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팀을 이끌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해준 것 같고 뭐 고맙죠. 고맙고 일단 뭐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승부는 승부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성원 감독은 예전에 국가대표 3점 슈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대학교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농구가 조금 더 활성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재미있는 농구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추구하는 농구는 상당히 재미있는 농구고 뭐 대학 농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수원대학교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성원 매직이란 이름으로 대학 농구가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장인 수원대학교 조성원 감독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죠. 수원대학교의 장유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애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다음에 남은 경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 감독님한테도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유영 선수의 롤모델은 누구죠? 저 감독님. 감독님이요? 네. 그러면 감독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감독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거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쿼터 최종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3쿼터까지만 해도 이미 더블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시스트 4개만 추가를 했으면 트리플 더블인데 오늘 본인의 활약 점수를 한번 매겨주시죠. 점수요? 항상 점수도 못 매길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요? 60? 60? 그럼 40점은 어디서 깎였죠? 마지막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집중을 못했지만 그래도 수원대학교가 7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순위표상의 단독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대학교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장유영 선수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원대학교의 장유영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팀 간 2차전 경기 수원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농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